7번째 오늘 마지막 질문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질문 얘기하고 질문 먼저 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선생님 답변 드려볼게요. 아, 분량이 선생님 남아요. 아니면 또는 분량이 선생님 부족해요. 이런 친구도 분량 문제. 아, 요것도 이런 질문을 선생님 받은 분량이 간혹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분량 채우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분량이 자꾸 넘쳐나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아까 얘기한 개요짜기에서 이미 승부가 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분량을 채우고 못 채우고 딱 거기에 그것만 갖고 따로 떼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분량이 자꾸 뭐 남거나 넘치거나 이런 친구들이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 논제 분석이 조금 미흡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논 분량이 남는다는 친구는 뭐냐면은 이게 700자 돼서 500자 썼는데 너무 200자 남아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써야 할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제 분석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빠뜨린 거고 분량이 선생님 예 부족해요. 700자인데 900자까지 썼어요. 이런 친구들은 불필요한 내용에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 다 그럼 어디로 원인을 얘기할 수 있냐면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거는 논제 분석에서 조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논제 분석을 가지고 내가 개요를 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자기한테 세팅이 안 되니까 자꾸 분량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사실 간혹가다 자꾸 나와요.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혹시 자기가 해당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에 50자 70자 정도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산하기에 글을 분량을 내가 계산하기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늘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글과 말은 유연한 거예요. 한 달랑 200자야. 뭐 이렇게 우리는 그게 내가 뭘 계산하고 계획을 짜기에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 문장을 50에서 70자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량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 볼게요. 자, 지금 600자 내외인데 쌤도 오늘도 지금 논제 분석 시간이 아니라 논제 분석보다는 그냥 그걸 통해서 분량 정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논제 분석을 한다고 하고 머릿속에는 600자예요. 그럼 무엇을 쓰라는지 왓이 어느 정도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그냥 쑥 읽는 거 아닌 거 알죠? 자, 가와 같은 문제가 문제도 끌어내야 되고 일어난 원인을 자 가에서는 문제와 일어난 원인을 끌어내야 돼요. 근데 글자 수가 지금 600자 내외인데 이거를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래요. 그럼 내가 와시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뭐야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예를 갖고 해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지금 글자 수가 이러면 쌤 이게 한 반반씩 될까요? 글쎄요 뒤에도 봐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이렇게 가져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과죠. 그럼 방안도 있고 그 한계도 있어야 돼요. 방안의 한계. 그럼 내용이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왓이 방안도 있고 한계도 있고 개를 지금 지적해봐 지금 말해봐 이 얘기인데 크게 보면은 왓이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방안도 써야 되고 내가 한계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같으면 이거 세 단락 처리하겠어요. 그럼 내가 분량을 그 다음부터 보면은 선생님 그냥 200, 200, 200 대강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우리 분량 설정, 단락 설정 하는 거 놓고 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한 50자로 놓고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내가 얘를 갖다가 50에서 100자 정도로 할 거고 그 문을 설명하라는 게 이게 지금 하우니까 얘가 100자가 좀 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선생님 한 250자 될까요? 좋아요.
좋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써야 되는데 방안을 내가 한 100자, 뭐 200자 정도로 하고 한계를 내가 100자 정도로 정리하고 선생님 다의 관점은요. 한 50자에서 100자 미만으로 정리를 하죠.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600자인데 전체가 세 단락 처리되면 얘가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한 250, 200, 100, 150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은 아 선생님 그럼 가와 같은 문제 원인을 찾을 때는 50자 정도밖에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제심을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만큼을 내가 뽑아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가를 놓고 자기가 편안하게 갖고 온다거나 그럼 글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얘가 없어요 아예. 얘가 아예 없이 그냥 나 관점에서 가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100자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분량이 남는 거고 이런 앞에처럼 그쵸 일단은 아 얘를 문제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해서 막 갖다 쓰는 친구들은 분량이 막 엄청 부족하겠죠. 이거 뭐야 어떻게 600자로 다 써 이런 거죠. 보세요. 쌤이 요거는 사실 개요짜기 할 때 물론 논제분석과 개요할 때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시간과 지금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없어요. 그렇지만 분량에 대해서는 요게 논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쌤 반복을 하면은 얘가 원이 50자 정도 되고 나의 관점은 그쵸 먼저 이렇게 쓰겠죠. 제시문 나에서는 이러이러한 그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문제는 뭔데 이거의 원인은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250자죠. 그러면 이와 같은 해결 방안, 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방안과 한계를 다의 관점에서, 그런데 다의 관점을 내가 길게 못 쓴다. 글자 수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적 이기심을 막는 사회적 자본인 규범을 강조하는 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분량을 자기가 이렇게 개요를 짜놓고 그렇게 다의 관점을, 이런 다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책과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럼 이 해결 방안이 뭐냐면 먼저 이걸 쓰고요. 단락을 그때 바꾸고 나서 방안은 또 100자 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안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겠죠. 선생님 지금 좀 엉망으로 써서 잘 안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선생님 다시 볼까요? 자, 분량이 남거나 부족한 친구들은 논제에서 내가 써야 할 내용이 빠뜨렸거나 아니면은 써야 할 내용을 너무 넘치게 많이 쓰는 경우는 결국은 논제 분석에서 개요짜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이 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요렇게 논제 분석을 분량을 가지고 자꾸 그쵸 정해놓으면 그 내가 분량을 의식한 상태에서 제시문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긴 제시문을 관점만 빨리 키워드로 갖고 와야 돼. 얘는 50자 미만이야. 그럼 이거 다 쓸 수 없어.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전체 총체적으로 사고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되진 않지만 이런 팁이 어떻게 나아갈지 설정은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우리 다시 갈까요? 논제 분석과 그리고 우리 개요에서 이미 승부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 수 한 문장 정도를 50에서 한 70자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의 분량을 이렇게 설정해 가는 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됐을까요? 선생님 지금 너무 빠르게 정리를 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게 FAQ 시간이니까 우리 요 정도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FAQ 2탄이에요. 2탄인데 오늘도 7가지로 쌤이 여러분 주신 질문을 쌤이 정리를 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이런 작은 도움이 사실은 이거를 훈련해냈을 때 나중에 큰 결과가 그쵸? 다가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는 대강대강이라기보다 조금 완벽하게 내가 좀 성의를 그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 우리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우리 어렵고 조금 초조한 그런 수험 생활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쌤이 꼭
힘이 되는 우리 그런 선생님으로 좀 있을게요. 우리 다음 FAQ 3탄에서는 또 다양한 질문 갖고 찾아올게요. 그 이후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원서 쓰려고 하는데 이런 뭐가 어떤 기준을 갖고 원서를 쓸까요? 선생님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뭘 공부하면 좋아요? 선생님 시험날 당일날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학교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요? 제가 원서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막 말리는데요. 제가 그리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어디서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딱 내 경우하고는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질문들 숨기지 말고 모아놨다가 쌤한테 보내주세요. 쌤이 또 친절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 만나러 또 올게요. 우리 같이 화이팅 하고요. 우리 그 자리에 선생님 유정은 선생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상 FAQ 2탄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유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